국민연금이 기금운용 평가에서 2년 연속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지역에서는 기금운용이 어려울 것이라던 일부 예상이 빗나간 건데요. 지역을 폄하하는 논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문 인력을 자체 육성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560조 원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연금 자산운용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기금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이 7.28%로 전년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해 세계 5대 연기금과 비교평가에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전북으로 이전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지방 이전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기금평가단은 1년 가까운 기금운용본부장 공백과 인력 이탈을 언급하며 자산 운용의 전문성 재고를 지적했습니다. 기금본부장은 임용 과정을 거치고 있다지만 자산 운용 전문 인력 이탈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40명이 떠났고 새로 53명을 뽑았습니다. 1000조가 되면 필요 인력이 지금에 비해서 한 400여 명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인력들을 양성하지 않으면 또 시장에서 또 뺏어와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운용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원 설립이 최우선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혁신도시 정착화에 성공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우수한 인력을 잡아들 확실한 보수체계 개선과 인재 양성이 시급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